자,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는 제목이 부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구 해놓고 전치사 더하기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이제 부사 시리즈 들어와서 우리가 앞에서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 부사만 가지고도 이미 좀더 구체적으로 when, where, why, how에 대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었죠. 이제 부사구라는 걸, 즉 전치사라는 걸 이용을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부사의 개념, 즉 when, where, why, how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큰 부사 시리즈의 두 번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가볼게요. 거기 처음에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축구했다. I play soccer.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공원에서 축구했다. I play soccer on the park. 또는 at the park 하셔도 되고, 친구들과 공원에서 축구했다. I play soccer on the park with friends라고 했고, 어제 3시간 동안 친구들과 공원에서 축구했다. I play soccer on the park with friends for 3 hours yesterday. 이렇게 나와요. 자, 어때요? 문장이 점점 길어졌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간 공원에서 친구들과 3시간 동안, 얘들을 우리가 부사구라고 부릅니다. 저 밑에 이제 설명이 쭉쭉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그냥 바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부사구. 부사구. 자, 이 용어 정리를 잘 해두세요. 부사구는 뭐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구다. 이 말이죠. 우리 명사구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부사구라는 게 한국어는 일단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봅시다. 한국어는 역시 이 명사라는 단어 앞에, 단어 뒤에 뭘 붙이느냐 하면 조사를 붙인다고 했죠. 조사가 발달한 언어니까. 여기서 뭘 붙이냐면 부사격 조사라는 걸 붙여요. 부사격 조사. 즉, 주격 조사를 붙이면 명사가 주어가 됐고, 목적격 조사를 붙이면 이 명사가 목적 역할을 했고, 복격 조사를 붙이면 보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부사격 조사라는 걸 명사 뒤에 딱 붙여주면 이 덩어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부사격 조사란 말이 뭡니까?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조사란 뜻이죠. 그런데 얘를 그냥 우리는 그냥 부사라고 하면 되는데, 영어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 부사격 조사의 영어에서, 자,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복격 조사에 해당하는 조사가 영어에는 없다 그랬죠.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치사라는 거예요. 전치사. 자, 전치사는 영어로 이렇게 프리포지션이라고 적습니다. 프리포지션. 프리라는 말은 뭐뭐 앞에란 뜻이고, 포지션은 자리 잡는다는 소리죠. 전치사란 말이 뭐뭐 앞에 자리 잡는다. 즉, 전이라는 게 앞전자, 치가 둘치자예요. 뭐뭐 앞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전치사가 뭐 앞에 두느냐 하면, 한국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를 붙였는데, 영어는 명사 앞에다가 부사격 조사, 즉 전치사를 붙여놓는 거예요. 위치가 좀 바뀌었죠. 한국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를 붙이고, 영어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인다. 그래서 얘가 역시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전치사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프로젝트 강의 1첫 번째 거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맵 설명을 할때 전치사나 접속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다라고 했죠. 혼자서는 무슨 역할을 못해요. 이미 우리 접속사는 봤듯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봤듯이 문장 앞에 붙어야 되죠. 지 혼자서 막 문장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걔를 제가 종속품사라고 불렀죠. 종속되어 있다, 어디에. 전치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서 전치사는 문장 속에서 전혀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명사라는 거 앞에 붙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따라오는 이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에서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쓰면 이렇게 돼요. Object of Preposition에서 제가 그냥 OP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목적어라는 건 동사의 목적어였죠. 동사가 을을의 목적어가 필요하면 붙였습니다. 그때 그거를 우리가 동사의 목적에서 Object of Verb에서 OV라고 지금부터 표시하고, 전치사도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OP, Object of Prepositio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명사의 기능이 하나 늘어났죠. 목적어의 기능이라는 건 똑같지만 동사의 목적어냐 전치사의 목적어냐를 구분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용어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문법책에서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굳이 언급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됐고. 자, 그래서 영어는, 한국어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다. 영어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부사로 만든다.
그러면 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까지의 덩어리 이름은 하는 기능은 부사니까 당연히 부사겠죠. 그런데 생긴 모양이 이제 단어에서 벗어나 버렸네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조합이 됐죠. 그래서 부사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구는 그냥 adverbial phrase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부사와 좀 다른 형태의 부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된 거죠. 부사 시리즈가 한 개 늘어난 겁니다. 명사에서 명사 시리즈가 명사구, 명사들 이렇게 커지듯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은 전치사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사 앞에 쓴다. 그때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만 여기 오겠어요? 아니겠죠. 자, 한번 봅시다.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명사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다섯 가지를 명사 시리즈라고 불렀어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 시리즈들이 오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챕터, 부사구 챕터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챕터 하나를 따로 정리해둬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자,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공원에서, 공원이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at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at 그리고 the park 공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라는 거 친구들이라는 명사에 과 뭐뭐와 함께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고 영어는 with friends라고 하겠죠. 친구들 앞에다가 with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3시간 동안도 마찬가지로 3시간이라는 명사에 동안이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는데 영어는 for 뭐뭐 동안이라는 걸 for를 써요. for 3 hours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t the park with friends for 3 hours가 전부 부사구에 해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용어만 좀 한 개가 새로 등장했죠. 새로 등장한 용어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영어에서 전치사는 절대로 전치사의 목적 없이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들어간 전치사처럼 보이는, 예를 들면 들어오세요 할 때 come in 이라고 했을 때 이 in은 지금 뒤에 전치사, 이게 in이 전치사라면 뒤에 반드시 op,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이때 in은 뭐냐면 부사라고 불러요. 부사. in이 부사예요. 안으로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뭐뭐 안으로가 아니고. 이해되세요? 이거? 자, 그러면 come in the room, 그럼 방 안에 들어와 이렇게 되면 이때 in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the room이 붙었죠. 그러면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러면 밑에 이제 가보면 두 가지 목적어에서 제가 다른 것보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놨죠. 한번 예를 볼게요.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구분하는 거. 난 일요일이 좋아 할 때는 I love Sunday. 이때 Sunday는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동사의 목적어죠. love라는 동사의. 그런데 난 일요일에는 한가해 라고 했을 때 I am free on Sunday라고 했어요. 이때 Sunday는 전치사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명사고 목적어이긴 하지만 위에는 동사의 목적어, 밑에는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래서 on Sunday가 합해져서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한 개 더 보면 난 그 녀석들을 믿지 않아. I don't believe that guy. 그 녀석을. I don't believe that guy.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that guy는 당연히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가보니까 난 그 녀석들과 놀지 않아. I don't play with that guy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대가에는 believe의 동사의 목적어고 밑에서 대가에는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with와 대가가 합해져서 부사구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또 난 그녀를 존경해. I respect her. 이때 her은 respect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런데 난 그녀에게 이걸 들었어. I heard it from her. 여기서 her는 from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from her가 부사구가 된다. 자, 자꾸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큰 용을 그리고 있어. I'm drawing a huge 뭐다? dragon을 그리고 있어. 여기서 huge dragon은 draw라는 동사의 목적어인데 난 큰 용 위에 타고 있어. 타고 있었어. I was riding on a huge dragon 하면은 여기서 huge dragon은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부사구가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말할 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된 게 하나 나오죠. 다시 한번 꼭 별표 정리. 전치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와 결합해야만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만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명사구가 있다는 이야기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래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왔는데, 이 동사는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치사라는 녀석은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치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언어를 구사하다 보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동사보다 문장 속에 동사는 하나지만 전치사는 몇 개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when, where, why, how의 의미를 계속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치사가 올 때마다 그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명사나 명사고,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항상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치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의 목적어 개념. 얘들이 합해져야만, 컴비네이션, 조합이 되어야만 펑션을 할 수 있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보면 전치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치사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in 그러면 우리는 뭐뭐 안에, 뭐뭐 속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in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우리가 뭐뭐 안에 소개하면 아무 무리 없이 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일치가 되죠. 우리 뭐뭐 안에 이렇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경우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영어 가르칠 때 전치사를 먼저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말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있는 거죠.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I am interested. 자, 나는 관심이 있다. In 뭐뭐뭐 할 때 나는 I am interested in music. 나는 음악에 관심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음악 안에 관심 있어요라고 우리 해석 안 하죠. 그냥 음악에 관심 있어요라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딱 드러나서 뭐뭐 안에 소개라고 전달되는 우리말로 말이 되는 전치사가 있는 반면 또 우리말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영어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말에는 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쉽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또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부사구를 사용하며 부사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를 훨씬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만났어라고만 말할 수 있었던 걸 부사만 알면 어제 몇 시에 만났어. 그죠? 어제 몇 시쯤에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이제 맵을 다시 한번 그려놨는데 맵을 다시 한번 거기 들여다봅시다. 자,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일단 명사 시리즈에 명사하고 제가 지금 명사구만 적어놨는데 물론 뒤에 명사절하고 다 옵니다.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목적어를 반드시 OV, OP로 구분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동사의 목적어냐, 전치사의 목적어냐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OV가 많겠습니까? OP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OP가 많아요. OP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 명사 시리즈가 이렇게 OP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사니까 부사를 공부했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부사구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부사구의 형태는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따라오는 형태다. 자, 이거죠. 그 전치사는 하는 일이 결국에는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 전치사는 자기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어와 결합해서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나중에 또 하나 이제 형용사구라는 역할도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페이지는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자, 이 부사구는 쓰임새도 많고 다양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사구 챕터를 잘게 쪼개서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넘어가면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 두 번째 가면 장소나 방향을 표현하는 전치사. 또 그 다음에 가면 그것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기타 전치사. 뭐 about, 뭐뭐에 대해서, 뭐뭐와 함께, 뭐뭐를 위해서 이런 거. 그리고 고개 지나가고 나면 또 뭐가 나오냐면 비교급 최상급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 공부를 해버립니다. 비교급 최상급.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와 형용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어떤 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꼭 있어야 돼요. 어떤 형용사 뒤에는 전치사가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난 네가 자랑스러워 하려면 I am
자랑스럽다는 프라우드입니다. 그런데 네가 자랑스러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때는 of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am proud of you 이렇게 해요. 그럼 요 형용사는 of라는 전치사하고 항상 짝지어 다니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챕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look at 하면은 뭐뭐를 쳐다보다죠. look for 하면은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고, look into 하면은 뭐뭐를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는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요런 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서 그 챕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 명사구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절도 오고 동명사도 옵니다. 걔들에 대해서 한 챕터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됐죠? 정리합시다. 부사구 하는 일은, 지금 이 부사구는 뭐다? 기본적으로는 부사 역할을 하는 구라는 뜻입니다. 부사 역할을 하지만 형태가 구다. 그럼 이 부사구의 모양은 어떠냐?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사용한다. 그 전치사를 명사 또는 명사구 앞에다가 붙인다. 이때 이 전치사 뒤에 온 명사, 명사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결국 명사의 기능도 주어, 목적어, 보호해서 목적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동사의 목적어냐, 전치사의 목적어냐로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